꼭 영어로 알았어요. 아, 이게 지금 바로 인체에 관련된 거거든요. 여러분도 모두 건강하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해피뉴이어. 여러분 안녕하세요. 다봉입니다. 저 지금 여기 휴게소인데 목포 내려가고 있거든요. 오랜만에 필순이를 끌고 캠핑을 가고 있어요. 제가 없는 동안 한국에 눈이 되게 많이 내렸었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장박을 좀 해볼까? 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구하기도 쉽지 않고 해가지고 저희 아버지 세컨하우스에다가 장박 텐트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아, 여기 마스크를 쓰다 안 쓰다. 캐나다에서는 마스크를 안 썼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긴 마스크 쓰니까 또 어색해. 아이고 아이고 졸려. 핫식스하고 미니 꿀잣과 그다음에 친친이라는 이런 소세지 사와봤어요. 일단은 아우 졸려가지고 여기서 쉬다 가려고요. 제가 오늘 새벽 한 2시에서 3시 사이에 깨서 잠을 못 자다가 9시에 집에서 출발했거든요. 지금 12시 돼가요. 일단은 좀 정신을 좀 차리려고 핫식스를 뭐야 이거 뭐 샴페인이야? 어우 좋아. 저 핫식스 바카스 이거 되게 맛있어서 좋아하거든요. 여기 기름도 좀 싸더라고요. 그래서 기름도 넣고 뭐 있다? 항상 커피나 주차 중 충격 감지 녹화 조건 2등. 아까 내가 본 금액이 맞느냐? 맞네. 진짜 대박이네. 이제 2시 거의 다 왔어요. 저 지금 12시간째 깨어있는 거라 하루가 엄청 길어요. 지금 빨리 가봅시다. 이거 우리가 바람을 내가 바람이 없을게 그래. 조금 이게 다 A형 폴대로 해줄 거고 내부 공간은 이제 끝! 얼축근. 저기는 이제 벌어지거나 텐트 손상되지 말라고 밑에 요거 바닥에 얘를 해줬어요. 여기에 이제 러그 그냥 깔아버릴 거거든요. 으아!
예전에 썼던 러그인데 좀 클 거예요 여기에. 근데 두 겹으로 그냥 겹쳐가지고 쓰려고요. 는 확실히 서울보다 엄청 따뜻하다. 이게 그나마 어울리는 컬러여가지고 가져왔는데 일로 일로 이쪽으로. 이거 원래 엄청 똑똑하다. 으야. 주방용품을 이쪽으로. 앞으로 왜 서랍 똑같아? 다시 정지 되셔야지. 야, 아줌마 키하고 놀기 이제 됐다. 그리고 요거 여기다가 넣고. 으쌰. 모자. 이런 거 컵. 가위랑 수저 뭐 이런 것도 있네요. 이제 행주들 여기 이렇게 들어가. 둥둥. 뭐야 종류가? 얘들 놀이터를 제가 뺏었나봐요. 이 데크 요거 저 둘이. 아 이렇게 컸다고? 요거만 이러면 자가 안 넘어. 도망간다 진짜로. 그래 내가 가니까 도망가잖아. 빵도 놔두고 다시 가. 여러분 굿모닝. 저 지금 장박지 도착을 했고 여기 텐트 안을 정리해보려고요. 짐을 몇 개 안 가져와서 크게 정리할 건 없는데 해보고 커피 한 잔 끓여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물 끓이면 보온할 수 있도록 보온통. 제가 좋아하는 후라이팬, 냄비 이렇게 가지고 왔어요. 테이블만 중간에다 놓고 뒤에는 그냥 짐 이렇게 놔뒀어요. 밑에 지금 전기장판 이제 막 틀어놨거든요. 좀 따뜻해질 것 같아요. 따뜻한 거 한 잔 끓여 마실 건데 제가 어제 타온 커피가 있는데 다시 데펴주려고 합니다. 버너는 집에서 이거 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얘 놔두고 쓸 거예요. 너무 좋은데? 밖에 여기 뷰도 엄청 좋아요, 지금. 엄마 아빠가 아까 라디오 듣고 있었는데 촬영한다고 끄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엄청 조용하네. 고요히, 고요, 고요.
따뜻하니까 엄청 좋다. 여러분, 저 영어 공부 시작했어요. 캐나다 다녀와서 동생이 공부하던 영어 단어장이거든요. 요거 다 외우면 좋다고 하더라고요. 도움이 많이 됐대요. 그래서 저도 해보려고요. 꼭 필요한 분야별 영어 단어, 실생활 4,000개. 제 동생은 이제 다 외워서 필요 없다고 너덜너덜해서 이거 가지고 저도 영어 공부할 거예요. 내년에 나도 외국 가서 엄청 샬라샬라샬라 말해봐야지. 이제 알고 있는 단어 빼고 체크해가지고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금니 영어를 알았어요? 나는 몰랐네. 송곳니 알았어요? 몰랐네. 콧구멍 영어를 알았어요? 아, 이게 지금 바로 인체에 관련된 거거든요. 웃기다. 올해는 약간 장박이 좀 해볼까도 싶었었거든요. 근데 저는 면텐트로 장박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면텐트는 제가 이 작은 거 이거 하나밖에 없고, 아니면 엄청 큰 거 장박용을 또 구매를 해야 되는데, 최근에는 캠핑 짐을 더 이상 늘리지 말자 하고 안 사고 있거든요. 특히 텐트 종류. 그래서 좀 고민이 됐었는데요. 갑자기 여기 제 아빠가 만들어 놓은 캠핑 데크에다가 하면 되겠다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딱 이거 제 거 작은 것도 딱 맞고, 바로 옆에 하우스가 있으니까 저는 저기에서 자고 씻고 뭐 해도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그냥 제가 노는 놀이터로만 꾸며도 되니까 작은 텐트로도 가능하더라고요. 그게 좋았어요. 지금 여기에다가 이렇게 딱 꾸며놓은 거는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일단 아빠한테는 사물까지 내가 쓰겠다라고 했는데 한번 사용해보고요. 이건 그냥 유튜브에다가 가지고 있는 어플 있으면 그 어플에 맞는 뭐 영어 단어 무료, 뭐 영단어 서식지 뭐 무료 공유 뭐 약간 이렇게 검색을 하면 나와요. PDF로 공유해 주시는 분들 많거든요, 무료로. 이따가 점심시간 될 것 같아요. 와, 옆에다 바로 쓸까? 여기 그네가 생겼어요. 그네 웃기다. 오늘 점심에 아빠랑 고기 먹을 거여가지고 상추를 뜯으러 갑니다. 바람이 좀 부네. 사이다 사면 되지. 냉이는 아무것도 아니고 달래가 달래잖아. 살길 잘했구나. 좋네, 바람 안 들어오고. 그래, 엄청 따뜻해. 우리 겨울에는 이러고 살아. 여기 안에 난로만 넣어도 따뜻하겠다. 포장마차네. 포장마차. 좀 천이 그래서 그러지. 그러지. 여름이 우리라. 구우면서 바로 먹으면 되겠고. 아, 불판 좋네. 안 달라붙고. 아빠? 나오지. 흔들 나오지. 밥은 놔둬서? 그럼.
지금. 아, 햇반 그릇. 너무 좋아. 아이디어다. 연기 때문에 너무 지금 밝고 이러니까 액정이 안 보여. 어떻게 찍히는지 모르겠어. 내 상추. 내가 열심히 한 거. 엄청 씻느라 애썼다, 이거. 상추는 그냥 싸먹어 봐. 상추. 여기다가. 많이 익으면 불 들어오자. 불을 조정하면서. 그러니까 남편 좋지. 아, 내가 계속 왔다 갔다 입으러 왔고. 그러니까. 굿모닝 여러분. 저 지금 몇 시냐면 6시 반이에요. 요즘에 시차 적응을 완전 실패해서 오늘은 그래도 조금 늦게 일어난 편이에요. 좀 따뜻한 물을 마실게요. 따뜻해졌을까요? 요즘은 이렇게 아이패드로 편집하는 게 편해요. 이제 커피 한 잔 끓여 마시고 편집을 해볼까요? 해 뜰 때까지. 오늘은 이따 엄마 오면 저희 부모님한테 또 선물 드릴 게 있어가지고 그거 드릴 거예요. 아마 그건 다음 영상에. 좀 달달한 거 마실까 했는데 아니, 일찍 일어났으니까 그냥 커피. 디플랫 드립백 커피 온도 100%. 큰 컵으로 아침이니까. 커피를 따라 봅시다. 이런 거를 여기다가 둬도 되겠구나. 됐다. 커피 냄새 맡으니까 엄청 좋은데요? 이거 빵 있는데.
예쁘다. 여러분 밖에 진짜 예뻐요. 이제 요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아침에 계란하고 소세지하고 해가지고 먹을 거예요. 여러분 저 포크하고 그런 걸 또 안 가져와가지고 구색은 안 맞지만 요렇게 해서 먹을게요. 제가 이 소세지를 여기 노른자하고 같이 이렇게 먹고 싶더라고요. 계란하고 얹어가지고 더 약간 브런치라고 그런 소세지 있잖아요. 그랬으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찍고 오늘 오후는 이제 가족들하고 좀 보내다가 하룻밤 더 자고 갈 생각이어서 또 다음 영상으로 이어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마 2022년의 마지막 영상이 될 것 같아요. 올해는 이상하게 매년 해가 넘어갈 때 아쉬움도 크고 좀 한 해를 돌아보면서 좀 많은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이상해요. 올해는 그냥 무덤덤합니다. 그냥 늘 똑같은 한 주 같아요. 사실 이번 주 일요일인가? 바로 새해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무덤덤하고 아무 생각이 없네요. 올해 하루하루 좀 열심히 살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내년에도 더 열심히 더 즐겁게 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게. 저를 오래 봤던 구독자님도 그리고 또 올해 새롭게 저를 만난 구독자님도 모두 모두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내년에도 우리 더 즐겁게 만나요. 부자 되세요. 건강하세요. 항상 감사합니다. 안녕.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언제나 그렇듯. 여러분도 모두 건강하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해피 뉴 이어.